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아키즈 펫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강아지를 사랑하시고 아키즈를 또 좋아해 주시는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들.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저도 지금 제 방송을 지금 확인하려고 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약간 버퍼링이 있네요. 네, 들어오시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나오네요. 시작부터 자꾸 라이브가 중단된다고 나와서 잠시만요.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코미 잘 나오고 있나요? 혹시 제 화면으로는 지금 중단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화면이 혹시 보이시면은 댓글창에 지금 뭐잘 나오고 있다, 아니다 이거 좀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II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왜 화면이 안 보이지? 방송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우리 코미 인사 먼저 해볼게요. 저희 코미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6살 된 장모 치아와입니다. 코미 인사해볼까? 코미가 지금 사자타를 오늘 쓰고 나왔어요. 자, 코미.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강아지 엄마 아빠들한테 인사해볼게요. 코미. 자, 인사. 안녕하세요. 네, 페이크지만 인사만 합니다. 네, 저희 코미도 인사를 했죠. 네,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이제 야식 먹을 타임 맞죠? 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 일주일 중에서도 이 수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고 주말이 오니까 네, 오늘 밤만 자고 나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아키즈 펫에서 가장 좀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 바로 프리미엄 샴푸 방송 네, 하려고 나왔고요. 네, 이 제품 정말 좋아해서 제가 왜 좋은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 강아지 털이 약간 조금 뻣뻣해요. 우리 집 강아지 자꾸 건조한지 긁어요. 아니면 우리 집 강아지 좀 늙어가지고 피부가 연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균들이 생기는 것 같고 막 검은 점들이 생겨요. 피부병이 있어요. 이런 강아지들은 더욱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샴푸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 모질도 좋아지고 피부병 자체를 좀 완화시키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강아지들한테 더 좋으니까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왈라비 늘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MII님 코민 옷 입었네요. 더 귀여워졌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미가 오래간만에 옷을 입었어요. 옷 플러스 이렇게 사자도 되었는데 어떤가요? 약간 이 코미가 좀 귀엽게 이 갈퀴가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갈퀴에 플러스 사자 갈퀴를 또 붙여놨습니다. 귀엽죠? 저만 귀엽나요? 원래 이렇게 옷도 입혔는데 짜잔! 뒤태, 코미 뒤태 마트 입혔는데 옷은 코미가 너무 작아서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화면상으로는 좀 약간 사자 같은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요 프리미엄 샴푸인데요. 제가 써보고서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이어가지고, 아, 이것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견주님들이 이 샴푸로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주변에 제가 산책을 가다 보면은 강아지들을 많이 만나요. 약간 코미랑 비슷한 사이즈의 강아지가 주로 이제 말티즈 아니면 포메라이안, 그 다음에 뭐 요크셔테리어 이런 소형견들 자주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네, 그런 소형견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털이 부들부들할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한번 뭐 순한 강아지의 경우 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줘도 돼요. 제가 물어보고서 괜찮다고 하는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안 그런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이렇게 손빗질도 안 되는 강아지들도 있고, 털이 조금 뻣뻣해진 강아지들도 있고, 네, 그런 강아지들 바로 샴푸만 바꿔줘도 코미 같은 귀족 모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미의 요털 갈퀴를 좀 벗기고서 코미 모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코미가 원래는 모질이 막 그렇게 좋은 강아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샴푸로 관리한 지는 한 지금이 3월이니까 작년 12월부터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는 진짜 윤기가 나고요. 털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정말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모질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미, 우리 한번 옷을 벗어볼까? 제가 예쁜 옷 입혔는데 모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벗겨볼게요. 자, 목걸이도 풀고 벗겨봅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코미. 벗어보자. 벗어보자. 날씨가 오늘 조금 추워가지고 제가 니트를 입혔더니 좀 불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머리만 빼면 되는데. 쫙 됐다. 역시 옷은 막 강아지들이 그렇게 편해하진 않나 봐요. 지금 제가 옷을 벗겼거든요. 네. 코미의 털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코미의 털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짜잔. 혹시 이 부드러운 윤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무서워하고 있는데 좀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코미는 지금 6살 된 장모 치아와예요. 그래서 6살이면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50세 정도 돼서 약간 중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털이 좋고 만지면은 진짜 부들부들 애기 강아지 같이 그런 느낌의 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를 제가 수술을 한번 했어요. 슬개골 탈구가 와서 수술을 2년 전에 한번, 그리고 1년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어이구, 거미야. 제가 옷을 여기 너무 많이 입혀놨더니 여기가 약간 불편했나 봐요. 슬개골 탈구가 와서 수술을 했는데, 슬개골 수술을 할때 여기 다리 부분을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털을 다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는 원래는 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털이 있고 여기는 털을 싹 밀어 털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두 번의 수술을 하고 나니까 털이 확실히 새로 나는 털들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게 얘가 저는 강아지 털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뻣뻣해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하니까 아무래도 이 영양적으로 얘가 좀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인지 이 피부가 윤기가 없어지고 일단은 털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까지만 털이 있고 여기까지는 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보기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무슨 사료들도 바꿔 먹여보고 영양제도 먹어봤는데, 이 털이 막 윤기가 다시 흐르고 부드러워지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던 차에 저는 요 아키즈 팻의 요 샴푸를 친구가 쓰고 있길래 추천을 받아봐서 저도 써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순하고 천연 제품이 들어가가지고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이걸로 바꿔봤는데, 와, 코미가 수술로 인해서 털이 원래 그 되게 뻣뻣했었는데 그 뻣뻣했던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게 뭔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부드러워지지? 그래서 제가 막 성분을 막 자세하게 봤는데 여기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아르간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샴푸의 이름이 아르간 샴푸거든요. 이 아르간 성분이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여기 피부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비타민 덩어리를 여기에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들, 강아지 모질에 그 뻣뻣하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각질도 조금 있었는데 각질도 싹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아르간 성분이 오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일이 여기 피모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노폐물을 싹 빼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강아지 비린내까지도 저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와, 이걸로 저는 정착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집에 강아지가 목욕을 했는데 한 이틀, 3일 돼갖고 바로 냄새나는 강아지 있죠. 그런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강아지들한테도 좋고 각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긁는 강아지한테도 너무너무 좋아요. 또 제가 요 샴푸를 쓰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강아지는 약간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그 피부병이 예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이 샴푸를 해주니까 그 피부병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안 다녀도 된대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성분들이 천연 성분이고 강아지한테 순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부작용이 없고 또 이런 모발이 안 좋은 강아지, 그다음에 각질이 있는 강아지, 건조한 강아지,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가 개선되는 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 강아지가 아직까지도 막 계속 이렇게 긁는다, 아니면은 건조하다, 각질이 많다 하는 강아지들은 이 천연 샴푸로 한번 바꿔보세요. 샴푸만 바꿔줘도 강아지 피부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밖에 다니면서 아, 너무 모질이 좋아가지고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강아지들 많이 만나죠. 그런 강아지들 우리 집 강아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뭐 영양제도 저도 먹여봤고요. 뭐 먹는 사료도 바꿔봤는데 그것보다 몸에 닿는 샴푸 하나 바꿔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합성의 원료로 만든 샴푸를 쓰는 강아지들이 있다면은 그 제품을 오래 쓰면은 그 성분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노견이 됐을 때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안전하고 순한 제품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왈라빈일보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어머, 코미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크크크. 코미 귀엽나요? 네. 감사합니다. 코미 너무너무 귀엽대요. 코미 개인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미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제가 엎드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엎드려를 잘할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코미 엎드려를 하려면 좀 뭔가가 필요합니다. 간식을 여기다 뒀는데 간식이 또 없어졌네요. 일단 자, 코미 앉아. 앉아. 코미가 쉽사리 앉지 않죠? 코미 앉아. 코미, 안 돼. 아직 앉아. 벌써 엎드렸어요. 앉아였는데. 앉아. 앉고 엎드려. 옳지. 네, 제가 요 간식 훈련으로 앉아 엎드려를 계속 했더니 앉아 엎드려 정말 잘하더라고요. 다시 앉아. 그렇지. 엎드려. 옳지. 손. 손까지는 안 해주네요. 급했나 봐요. 많이 먹으려? 삼삼데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삼삼데이님. 반갑습니다. 코미는 지금 맛있는 뻥튀기를 제가 줘서 뻥튀기를 냠냠하고 있어요. 아, 이 바스락바스락 씹는 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간식을 많이 주면은 밥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밥을 줘도 간식을 주면은 간식도 잘 먹더라고요. 원래 강아지들은 이렇게 뭔가 무한대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근데 다른 강아지들 보면은 가끔 자율급식? 대변? 아, 자율급여? 아, 급여가 아니죠? 아니, 강아지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율배식하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거 저는 좀 부러워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자기가 이 자기의 양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두면은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코미는 안 돼요. 항상 이제 주면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의 약간 고민은 그거예요. 강아지 그 급식기 같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침 저녁을 제가 다 챙겨주긴 하는데 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저녁을 챙겨주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럼 강아지 때문에 맨날 일찍 들어왔었는데 아, 이 자동 급식기가 있다면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밥을 줄 친구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펌프를 오는데 그래도 강아지가 사람이 밥을 주지 않으면 또 복종을 안 할까 봐또 그런 또 걱정이 있어서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급식기 써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뭐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좀 사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요즘 고민을 말해봤고요. 네, 아 이제 제가 지금 샴푸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강아지들한테 가장 안전한 샴푸로 씻겨주고 싶잖아요. 합성인 성분을 많이 들어가 있는 샴푸 말고 그런 샴푸 찾으신다면은 바로 이 샴푸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마크가 짜잔! 여기 그린 등급이라고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그린 등급 보이실 텐데, 이 그린 등급을 획득한 샴푸예요. 이 그린 등급이 뭐냐면은 환경단체에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매겨요. 이 원료가 안전한지 아니면 좀 유해 성분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등급이 안전했고 유해 성분이 없고, 뭐, 피부병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용해도 괜찮은 성분입니다라는 게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1등급, 1등급을 거기 원료가 이제 채워져 있는 상품들만 이런 그린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데 우리 아키즈에서 나온 요 샴푸가 그린 등급의 샴푸입니다. 왜냐면 다 천연 제품이고 아, 천연 원료이고 이 원료 자체가 안전한 원료만 넣었기 때문에 그린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좀이 마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전한 거네. 나도 써도 되고 예민한 피부가 써도 되고 아이들까지도 써도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일단은 강아지에 써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면 강아지 샴푸 중에 조금 향이 독한 샴푸들이 있어요. 지금 월라벤일 부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코미 방석에 먹을 거 숨겨놨나요? 코미 방석에 먹을 거 숨겨놨다고요? 뭐 먹을 거가 있나? 먹을 거 있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코미 뭐 있어? 아 왜요? 코미가 자꾸 이렇게 뭔가 먹어서 그런가? 아, 계속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코미가. 아, 코미가 왜 기어 들어갈까? 이 방석이 굉장히 편해서 기어 들어가나 봐요. 찬스님이 크크크크. 아, 코미가 기어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나왔나 봐요. 다시 보이죠, 코미? 코미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방석에. 코미, 들어가지 마.
네, 코미 얼굴 좀 많이 보여줘야 우리 이모 삼촌들이 보고 싶나 봐요. 크크크크. 코미 여기 잘 있고요. 제가 이 샴푸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 있는 샴푸 일단은 그린 등급 어린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뭐 예민 피부 다 써도 안전한 제품이 그린 등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쓰면 더 좋은 게이 그린 등급입니다. 왜냐면은 강아지는 사람의 피부보다 더 연약해요. 왜냐면 온도가 강아지 피부가 더 높거든요. 사람이 한 36.5도, 6도? 아니, 이 정도가 평균이라면은 강아지는 38, 7도, 8도, 9도예요. 사람보다 거의 한 2, 3도 정도 더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균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피부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보호하려고 털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해 성분이 많고 합성으로 된 성분이 많은 샴푸보다는 안전하고 순한 샴푸로 이렇게 씻겨주는 것이 강아지 피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강아지 냄새가 나는 게 싫어서 조금 향이 독한 샴푸를 좀 사용했었거든요. 독하다는 게 향이 좀 진한 샴푸? 그런 게 이제 제가 딱 샴푸하고 났을 때, 말릴 때막 이렇게 좋은 향기 같은 거 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역으로 안 좋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후각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그 향기도 강아지한테는 그게 뭐 4배, 5배로 다가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향수 너무 진하게 사용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뭔가 좀 거북하잖아요. 은은하게 나면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처럼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런 향이 좀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도 진하지 않은 은은한 향이 강아지한테 좋은 거예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향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약간 진한 향기의 향기가 아니고 자연의 향기예요. 왜 산책 나가보면은 알죠? 강아지들 흙 좋아하고 풀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한 향기의 샴푸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그 냄새가 강아지 비린내가 싫어가지고 그런 샴푸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아지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강아지한테는 차라리 은은한 향기 아니면 무향이 더 좋습니다. 지금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두두산책주님이 두두산책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미 방송에 자주 단걸로 들어와 주시는 두두님 반갑습니다. 방석이 엄청 푹신푹신 커 보여요. 몇 센치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방석이 되게 뭔가 좀 거대해 보이네요. 코미가 되게 작아서 그런가? 네, 이 방석이 굉장히 두툼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잘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방석을 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방석도 지금 저희 아키즈에서 나오는 방석인데 신제품으로 새로 나왔거든요. 일명 마약 방석이라고 해서 요렇게 생겼는데 두께감이 요렇게 되게 두꺼워요. 제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안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뒤쪽도 요거 요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아도 밀리지 않고 요게 이렇게 방석이 또 밀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딱 두시면은 네,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좋은 게 도넛 형식의 방석이어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턱, 이렇게 머리 괴고 이렇게 눕기가 되게 좋아요. 사람으로 치면 여기 베개가 있는 거죠, 사방에.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눕기 좋은데 코미가 편하게 눕는 자세가 있어요. 코미 그 옆으로 약간 이렇게 눕는 거 있죠? 아시나요? 강아지가 굉장히 편하면은 거의 발라당 까고 이렇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방석에 자주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낮잠 잘 때나 좀 편할 때 그렇게 많이 눕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미가 앉아 있는 이 사이즈는 소형인데. 소형견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1kg에서 한 5kg까지 예, 이 사이즈가 좋고 또 대형견을 위한 방석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거는 50cm 정도 되는데 대형견은 한이 정도? 네, 이 정도 한 70cm 정도 돼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네, 그 정도 사이즈가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방석 정보도 있으니까요.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요 사이즈가 15,000원이고, 좀더큰 사이즈가 25,000원이니까, 방석이 또 탐나시는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은 또 저희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짜잔 요거예요. 스토어짐하고 소식받기 하시면은 저희가 또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1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방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눌러주세요. 또 댓글이 또 그새 또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KMU님,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게 끝인가요? 뭔가 주어만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뭐 이렇게 빼먹으셨나? 네, 우리 강아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리고 WJ43님이 졸리다 잘 자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졸리다 잘 자요. 아, 이제 주무시러 가시는 건가요? 네. 두두산책쭉님이 전에 샴푸 구매했는데 너무 좋아서 방석도 탐나신다고. 아, 그러셨구나. 우리 아키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한 개씩 뭐 이렇게 컬렉한다 그러나? 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두두산책님도 약간 그런 컬렉터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두두가 좋아할 것 같다고, 코미가 아늑해 보인다고, 탐난다고 해주셨어요. 저희 두두가 그렇다고. 아, 네. 그런가요? 네, 강아지들 이런 방석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집에 방석이 이 마약 방석하고 그냥 일반 방석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 방석은 좀 약간 큰 사이즈로 제가 좀 사줬어요. 대형견한테 쓰는 사이즈인데 그냥 운동장처럼 이렇게 놀라고. 근데 그 방석은 한 일주일, 2주일 되니까 이게 좀 많이 꺼졌어요. 그래서 좀 납작하거든요. 두께가 한요 정도? 납작해가지고, 근데 좀 크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 방석은 제가 좋은 게, 이게 안 꺼져요. 제가 한이 방석을 사용한 지 이제 한달 넘었나?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세탁을 해도 요게 숨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두께감으로,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폭신폭신 너무 좋아하고, 또 여기 털 자체가 그 비숑 프리제 아시죠? 비숑 털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집 친구네 집 놀러 가면은 그 친구네 집이 비숑 키우거든요. 근데 그 비숑 털하고 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비숑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색이 또 하얀색이에요. 그럼 너무 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거의 이제 방석이랑 무라일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강아지 털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또 거부감이 없고 좋아합니다. 혹시 방석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마약 방석, 꾹꾹이 방석이라고도 하죠. 고양이들은 또 꾹꾹이 방석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방석인데 저희 아키즈에서도 지금 신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은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방석도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요거 스토어집 소식 받기 하셔가지고 요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석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방석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키즈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네, 천연 샴푸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 용품을 구매하면서 좀잘 샀다라고 느끼는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강아지 그 밥통 있죠. 그거를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식기 브랜드에서 나온 강아지 그 밥통이 있더라고요. 독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위생적일 것 같아서 사줬는데, 확실히 그렇게 뭔가 사람 식기 만드는 회사에서 딱 제품이 나오니까 그 밀폐력이나 이런 내구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위생적이고 또 이렇게 밀폐력이 좋아서 항상 신선한 사료를 줄수 있어서 그거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 바로 요거였어요. 샴푸. 왜냐면 강아지 용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구매들 하시잖아요. 저도
뭐 쇼핑몰 가면은 강아지 쇼핑몰에도 항상 가요. 그리고 뭐 신상품이 있나? 뭐 괜찮은 제품이 있나? 뭐 이것저것 이제 사주려고 가는데 뭐 거기 가면은 뭐 예쁜 옷도 팔고 뭐 간식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뭐몇 가지를 사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가볍게 살수 있는 것이지만 샴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제가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면 강아지 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정말 이게 성분이 괜찮은 건지 안전한 건지 세정이 정말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셔야지 네, 후회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진짜 좋거든요. 혹시라도 각질이 많이 있는 강아지 있으시거나 건조해서 많이 긁는다 하는 강아지 있죠. 그 긁는 게 일단은 건조해서 긁을 수도 있고, 샴푸를 했는데도 막 계속 긁는다는 강아지들은 그 부분이 세정이 안 돼서 노폐물이 남아서 긁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 목욕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막 각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렵잖아요. 그래서 긁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씻었어요. 씻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씻긴 거야. 그러면은 그 각질의 노폐물들이 달라붙고 거기에 또 우리 뭐 샴푸나 뭐 이런 폼 클렌징, 바디 클렌저 남아 있으면은 그게 또 엉겨붙어 갖고 굉장히 가렵고 나중에는 뭐 염증으로까지도 번질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강아지 털이 사람의 이 머리카락보다 더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샴푸가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성분들 중에서 아르간 펫샴푸이기 때문에 아르간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르간 성분이 노폐물을 정말 잘 빼줍니다. 왜냐면은 아르간 중에서도 그 아르간 C에서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나온 오일 성분으로 씻겨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씻고 싶으면은 오일로 딥클렌징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강아지도 이 노폐물을 인위적인 합성 성분이 아니고 정말 정말 비타민이 풍부한 그 남아프리카에서 뜨거운 태양을 받고서 자라나는 그 아르간 샴푸로 씻겨주기 때문에 노폐물이 정말 잘 빠지고 그 안에 아르간의 좋은 성분들, 비타민 E,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우리가 토코페놀 성분, 재생시켜주고 피부 회복시켜주는 성분이잖아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폐물은 빠지고 그 자리에 비타민을 그득그득그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 피모 안쪽 피모 있죠. 보시면은 여기 강아지 털이 있고 그 안쪽에 피모가 있는데 이 피모를 일단은 건강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진짜 피부까지도 건강해지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털은 당연히 좋아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만 정말 반지르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강아지 안쪽 피부까지도 정말 노폐물 제거해주고요. 네, 좋은 성분들, 비타민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피부병 있는 강아지들의 완화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진짜 후기를 많이 봤는데 강아지가 늙어가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막 이제 병이 오더라고요. 특히 피부병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 샴푸를 써서 완화됐다는 상품평이 찐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강아지가 피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요. 피부병 걸리고 나서 그때 병원 가면 늦죠. 그때 이제 뭐 같이 병원 다니고 이러면은 강아지도 힘들고 우리 주인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아니면은 강아지가 조금 늙었다, 털이 뻣뻣하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빛나는 피모, 그다음에 뭐 이런 안쪽의 피부까지도 안쪽에서부터 이제 이 아르간 성분으로 비타민을 채워주기 때문에 강아지 모질뿐만 아니라 피모까지도 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제가 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여기에 있는 성분들 가운데 대부분 다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르간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계면활성제가 합성으로 된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코코넛으로 만든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천연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목욕하다가 강아지가 조금 핥거나 아니면
뭐 귀에 들어가거나 눈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강아지가 조금 안심하면서 씻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제품이 다 천연이기 때문에 순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물론 뭐 많이 핥고 이러면 안 좋지만 네, 핥아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코코넛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목욕할 때 자주 이렇게 핥는 강아지한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샴푸가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 손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손 상태를 일단 보여드리고 제가 목욕 방송은 지난주 토요일 날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씻기면은 강아지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목욕 방송은 다다음 주에 할 2주 뒤에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목욕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 다다음 주에 네, 알림 설정 해놓으셔가지고 네,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 손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르간 요 샴푸를 제가 짰거든요. 일단은 투명색이에요. 색소조차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아르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샴푸를 제가 손에다가 막 바릅니다. 바르면은 요렇게 지금 뭐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거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이게 흡수가 흡수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랐는데도 요렇게 바르면 다 흡수가 되거든요.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은 투명이 돼요. 보세요. 제가 지금 바르고 나서 몇번안 문질렀어요. 보통 샴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색깔 있는 거면은 그렇게 색깔이 있고 그 상태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 있는 성분들 자체 중에 아르간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오일 성분이잖아요. 오일에 이게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손에도 딱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다 지금 흡수가 돼가지고 뭐 지금 없어요. 무슨 그러니까 뭐 크림 바른 것처럼 그렇게 딱 흡수가 됐는데 윤기 보이세요? 이래요. 윤기가 일단 나고요. 여기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지금 매트예요. 여기가. 왜 매트하냐면은 여기 있는 성분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만큼 건조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쪽은 약간 거칠거칠. 이게 보이시나? 근데 여기는 즉각적으로 아르간에 그 비타민이 싹 들어가니까 건조함이 싹 사라져가지고 부들부들해졌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은 보이지가 않네요.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 다음에, 물로 물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물을 떠왔거든요. 보이시려나? 자. 일단은 코미가 약간 뒤로 가고 물이 옵니다. 한번 샴푸를 짜볼게요. 제가 이렇게 짜면은 일단은 합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성분 자체가 다 천연이에요. 아르간 성분 들어가 있고요. 병풀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어요. 이 병풀이 뭐냐면 우리 주로 연고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마데카솔이나 아니면은 이제 트러블성 나는 그 연고, 상처 치료하는 연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연고랑 그다음에 비타민 E를 유도해주는 판테놀이라는 우리 좋은 성분 아시죠?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블버블 전 지금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나냐면 바로 피톤치드 향기가 나거든요. 피톤치드 향기 아시죠? 자연에서 숲에서 자연적으로 향균 능력을 그 향으로 향균시켜주는 그 향기잖아요. 그런 향기가 나는데 제가 물 튀어갖고 많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요 거품이 나는데 이 거품 자체도 코코넛으로 만든 천연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강아지 요 샴푸를 가지고 물론 목욕뿐만 아니라 스파 목욕까지도 시켜주거든요. 일단 손을 닦고서 어떻게 스파 목욕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그 중간에 또 댓글이 들어왔네요. 사향 노루님이 모델 한혜진 닮으셨네요. 아, 모델 한혜진이요? 아, 정말요?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한혜진님 말씀하시는 건가? 아, 정, 아, 처음 들어보는, 네, 이런, 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여튼, 연예인을 닮았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아르간 요 샴푸로 씻었는데, 굉장히 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제가 쓰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셨나 봐요. 실제로 여기 우리 아키즈 요 샴푸 더보기 누르시면 상품 설명 있고 리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리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이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라는 리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건 아니고요.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진짜 이거는 사람이 써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느꼈거든요. 그만큼 순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샴푸가 좋은 게 스파 목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파 목욕? 그거 강아지 그 관리샵에 가면은 히노키타 아니면 아르간 슈파 이러면서 몇만 원씩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고가의 스파를 집에서 요 샴푸만 있으면은 집에서 직접 우리 엄마들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파하냐고요? 저는 스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욕조를 구매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코미 사이즈에 맞는 요 미니 욕조예요. 집에 강아지 욕조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욕조에 이 샴푸를 이렇게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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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세네 번 정도 펌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샴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샤워기로 이렇게 수압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수압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샴푸에 이제 몽글몽글몽글몽글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딱 찾으면은 사람 반신욕하는 것처럼 반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강아지를 여기 이제 목욕하는 욕조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적셔주면서 스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성분들 자체가, 아이고, 괜찮니, 코미? 성분 자체가 스파를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샴푸로 스파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합성의 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천연 샴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분들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샴푸를 짜가지고 스파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 좋은 성분들을 강아지가 조금 더 오래 버블버블 하면서 이렇게 문질문질 저는 마사지도 해주거든요. 그럼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스파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서 강아지 피부 관리해주고 싶어가지고 스파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샴푸 하나만 바꾸셔도 강아지 스파는 물론 노폐물 제거, 그 다음에 피모 건강, 그 다음에 플러스로 빛나는 실크 같은 강아지 털까지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 전에 또 댓글이 올라왔네요. 사양노루님이 언니도 연예인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신가요, 사양노루님? 아, 네,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네, 연예인이 아닌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저한테 굉장히 폭풍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밤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일단 샴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은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형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네, 요거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는 개당 28,000원인데 라이브 중에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샴푸 두 개를 드립니다. 천연 샴푸 두 개에 28,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강아지가 조금 많다, 아니면 나는 고양이 키운다, 같이 키운다 하시는 분 있죠? 아니면 엄마, 아빠 고양이 키워요, 친구들도 고양이 키워요. 그래서 샴푸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3개 세트 저희 38,000원에 굉장히 초저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특가고요. 3개 사면 원래 84,000원인데 지금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요 가격에 천연 샴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더 깎아드려요. 네. 아키즈의 소식받기, 아키즈 팻에 스토어찜 해주시면요. 1,000원, 1,000원. 총 2,000원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포토 리뷰가 일명 1,000원. 와, 이것도 정말 좋죠. 포토 리뷰 저도 자주 남기는데 이렇게 1,000원 주는데 흔치 않더라고요. 네, 이것도 혜택이 굉장히 좋으니까 강아지 피부 건강도 지키면서 이런 혜택까지도 알짜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은 네,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저희 아키즈가 3만원 이상부터 무료 배송이에요. 그래서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거 2개 세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28,000원이고 할인받으면은 또 2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 아닌데, 네, 요 샴푸만큼은 다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니까 강아지 피부 건강 위해서 우리 귀족 같은 정말 부들부들한 그런 털을 만들고 싶으신 우리 견주님들은 지금 이 천연 샴푸로 한번 바꿔주세요. 진짜 털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부들부들해지고요. 피부 건강까지도 같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요 샴푸로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쓰던 샴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샴푸로 친구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한번 써보니까, 솔직히 그 샴푸 잘안 써요. 원래는, 그게 좀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이거 쓰면서 어차피 샴푸는 계속 소비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좋으니까 써서 이렇게 같이 써봐야지, 번갈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샴푸가 약간 방치가 돼갖고,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약간 정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한 번만 목욕시키셔도, 정말 좋은 천연 성분이 들어갔구나. 사람이 써도 너무너무 좋겠구나. 강아지 피부가 바로 즉각적으로 빛나고 좋아졌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정말 아키즈 요 샴푸 한번 정착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믿고 재구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피부 건강, 이제 봄철이고, 이제 산책 나갈 일이 더 많아요. 산책 나갈 일이 더 많으면은 그만큼 목욕시킬 일이 더 많잖아요. 그때 우리 강아지, 다른 강아지들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하고 싶은데, 강아지 비린내 없이 키우고 싶은데, 여기 노폐물 깨끗하게 제거하고 싶은데, 다양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혜택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 구매하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네요. 또 사양노루님이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저희 식구인 줄 이렇게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사양노루님의 약간 취저 얼굴이었나요? 죄송해요. 네, 이제 있던 댓글도 안 달릴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강아지 피부 건강 관리는 아키즈가 정말 짱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은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더잘 되어 있고, 또 아키즈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거는 찐욱이에요.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샴푸를 구매하시고 남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진짜 못해요. 뭐, 내가 쓰는 거면은, 사람마다 기호성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강아지가 쓰는 거는 정말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느껴지고, 그렇게 좋아야지만 그렇게 좋다는 후기를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번 후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찐우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부병이 있었는데 개선되었다는 글도 굉장히 많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쓰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약간
제 마음 같은 그런 후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거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사람용으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면은 근데 사용 방법은 네, 먼저 물을 온몸에 적신 후 적당량을 귀에 바르고 부드럽게 문지른 후 씻어줍니다. 효능 및 효과는 반려동물의 모발 보호 및 세정 작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미안하네요. 네, 강아지용이라서 네, 강아지한테 양보해야 될것 같고 아, 강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강아지, 고양이 겸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강아지, 고양이 겸용이니까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샴푸 사용량이 많잖아요. 이게 한 병당 500ml거든요. 이거 자체도 꽤좀큰 용량인데 지금 라이브 특가 혜택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혹시 뭐 다견을 키우시는 분, 두 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게 개이득이에요. 요거 선물 세트, 요거. 요게 지금 개이득이고 개당 12,000원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해주시고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2년 정도 되니까 저거 구매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할인해드리는 것도 지금 스토어집 소식받게 하면 더 많고 저게 최대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고 나면은 쓰고 나면은 더 좋다라고 느끼는 이 효능은 당연하고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노루님이 처음으로 라방에 집중하네요. 아, 정말요? 처음으로 집중하셨나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양노루님. 네. 제가 약간 민망하지만, 네, 이렇게 도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다음에는, 네, 좀더 사양노루님이, 네, 집중하실 수 있도록, 네, 저 좋은 방송으로 찾아와야 되겠네요. 네, 요거 해주세요. 우리 사양노루님. 이왕 집중하실 거 요거 스토어찜 하시고 소식받게 하시면은 제가 방송하는 게다 알람이 뜨니까 네 요것도 네 같이 해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제 작은 바람이고요. 네, 요 아키즈 프리미엄 샴푸 지금까지 뭐 효능이나 뭐 다양한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패키지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패키지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도착하면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예쁘게 갈색깔, 약간 은은한 브라운의 상자가 요렇게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언박싱 해봐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언박싱. 언박싱. 아, 요렇게 됐네요. 어머. 사형노루님이 저는 강아지 안 키우는데 그냥 제 머리 감기 하나 살까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정말 저도 좀제 머리를 감고 싶다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안 키우신다고 하니까 약간 권장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혹시라도 강아지 주변에 키우시는 분 있으시면은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여기 보시면 샴푸가 가는데, 그냥 좀 샴푸가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프리미엄 샴푸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요병 따로, 요 펌핑기 따로. 그래서 취향껏 골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요런 점도 배려가 돼서, 요거는 깡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선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아니면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만약에 있다면은 저렴한 가격에 조금 선물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다양한 것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수제 간식도 있고 옷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는 기호성이 있으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천연 샴푸 요걸로도 정말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용으로 구매하신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3개 세트 강아지, 고양이 같이 키우시는 분들, 두 마리 이상 키우시는 견주님들은 3개 세트를 추천드렸는데, 3개 세트는 진짜 선물 같은 패키지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드롭박스예요. 왜
명품 가면 요런 거 요런 박스로 주잖아요. 루이비통 같은 데 가면은 요런 고급스러운 박스를 주는데 열면은 따라라라라 짜잔 열렸죠? 네. 제가 이거 쓰고 있고 한 개는 여기 있어가지고 뺐는데 이렇게 세개 세트가 요렇게 가요. 그래서 강아지 좀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선물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 우리 애 있는 집에 육아용품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보다 그 아이들 거 받으면 엄마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거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물 세트로 가니까 이렇게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내가 쓴다고 해도 선물 받는 기분으로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한 개씩 꺼내 쓰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개는 내가 쓰고 한 개는 뭐 엄마 아빠가 강아지 키운다, 고양이 키운다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각각 패키지가 요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받았다 하면은 한 개는 일단은 내가 쓰고 두 개는 좀 보관해놨다가 선물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요렇게 패키지별로 요렇게 선물을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개별적으로 다 각각 포장이 되어 있다는 점. 네, 그 점을 강조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강아지 키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쓸수 있다는 게더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니까요. 네, 두개 세트, 세개 세트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389분 정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 만약에 지금 강아지 샴푸, 천연 샴푸, 순한 샴푸로 모질 개선해보고 싶으신 분들, 각질 개선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구매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구매를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듣고 계시다가, 나도 강아지 샴푸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혹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깜짝 선물 드릴 텐데요. 제가 한 2분 정도까지 기다려 봤다가 댓글이 없으면은 이 깜짝 선물은 네, 안녕.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걸로 할게요. 지금 한 57분 정도 됐고, 이제, 10시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0시면은 저는 솔직히 좀 잠이 많은 편이어서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씻고, 네, 잘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는 벌써 자네요. 꼬무룩하네요. 네, 강아지도 잠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제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꼬미도. 그래도 우리, 인사? 인사? 인사를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봅니다. 꼬미, 일어나. 월라비늘보님, 아직 시청하고 계셨네요. 월라비늘보님이 제품 사야 깜짝 선물 주나요? 네, 맞아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께 제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사형노루님이 깜 선물은 뭔가요? 네, 코미는 견종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깜짝 선물은 제가 원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원래 발세정제를 준비를 했거든요. 강아지가 쓰면 좋은 산책 후에 간편하게 물 없이 할수 있는 요 발세정제, 정품 발세정제를 한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직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서 요 선물은 제가 다음으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방송은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오후 방송이 있어서 그때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요거를 밀어주기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돼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요. 네, 다들 굿나잇 하시길 바래요. 우리 강아지도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제 방송 종료해야 돼요. 인사할게요. 빠이.